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끈따끈한 신발을 여러분들과 보면서 재밌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이또사니 원입니다. 최근에 나이키의 동향을 보면은 굉장히 좀 우먼스 라인을 강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프화이트 러닝화 우먼스 라인으로 해서 출시가 됐고 의류 또한 그에 맞춰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언더커버하고 데이브레이크 콜라보레이션 제품들도 남자 사이즈로 나왔던 거 외에 추가적으로 발매한다고 했던 사이즈들이 우먼스 컬러로 발매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뜨거웠었죠. 사카이 라인도 우먼스 라인으로 해서 추가적인 컬러가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에 아마 보여드리게 될 것 같은데 그 신발 또한 우먼스로 나온 신발이기 때문에 그 큰 사이즈를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보여드릴 라인은 사실 좀 발매가 좀 됐어요. 그래서 많은 리뷰어분들께서 리뷰를 해주셨겠지만 오프화이트와의 콜라보로 해서 나왔던 이 런닝화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살펴볼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나이키를 좋아한 지 어쨌든 몇십 년이 지났지만 이런 형식의 박스도 처음 봤고요. 여러분들에게 화면 바꿔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컷! 지금부터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형식의 나이키 박스는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브랜드의 박스라고 한다면, 신발 박스라고 한다면 브랜드를 상징하는 어떤 로고나 아니면 다른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오프화이트 같은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나이키 예전에 나왔던 그 주황색 박스에 그냥 네임택 하나가 다예요. 여기 있는 스우시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유광 코팅이 이렇게 발라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컬러감이라든지 반짝반짝한 느낌은 피할 수가 없네요. 나이키 줌 테라 카이거 5라는 모델입니다. 사실 저는 이 신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전 지식이라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러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할 부분은 제가 자막으로 좀 대체를 하도록 하겠고요. 박스를 보시게 되면은 옆쪽에 이렇게 타공 형식으로 해서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보시면 속지도 독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노출되기를 바랬던 건지라는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속지도 굉장히 독특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동일한 패턴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 물, 장갑, 귀마개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이거 5라는 제품이고요. 컬러는 총 3가지로 발매가 됐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린 제품하고 이제 흰색, 초록색으로 불려지는 흰초라는 모델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할 수 있는 이제 건핑 모델이 있는데 일단은 러닝화인 거답게 그냥 굉장히 조금 화려하죠. 일반적으로 사용 용도가를 보실 때 뭐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어떤 택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오프화이트 다른 라인들도 그렇고 웬만한 발매되는 신발들이 라이프 스타일로 적혀 있는데 사용 용도가 러닝으로 잡혀 있습니다. 나이키 줌테라 카이거 5 OW라고 적혀 있고 폴리에스터 천연소 가죽 합성 수지가 사용이 됐는데 뭐 가죽은 이쪽 이런 파트를 담당하는 이제 그런 거 같고 안쪽에도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번 제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들어온 건 아웃솔이에요. 여기 스파이크가 들어가 있는데 처음 이미지로 봤을 때는 이 스파이크가 과연 뭐 정말 트랙에서 사용되기 위해 굉장히 어려운 거다, 뭐 단단하다, 뭐 찍히면 피가 날 거다라고 했는데 네, 그런 것과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고무 처리가 된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거를 이제 신고 있는 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아웃솔이 그렇게 많이 주저앉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물론 지면에 닿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휘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당장 부러진다거나 떨어져 나간다고는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착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큰 이질감이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러닝화답게 가운데는 되게 플랫하게 신발이 처리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004 스티키 루버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트랙에서 굉장히 반발력과 추진력을 얻게 해주는 고무기 때문에 이 신발에 이런 소재가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위에서만 봤을 때는 러닝화라는 느낌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화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부분이 뭐였냐면은 일단은 로프끈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게 아닌가 싶어요. 배로에 잡혀있는 끈 외에 이렇게 로프끈으로 해서 한 번 더 이중적인 끈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독특하고 이 로프끈은 보시다시피 은색 조금 조금씩 뭐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은 스카치예요. 스카치가 펑펑 터지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토박스 라인부터 아이스테이까지 이어지는 이쪽 라인을 쭉 보시게 되면은 스웨이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이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크게 안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러프한 재질의 텍스처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소재 위에다가 프린팅을 그대로 입혀줌으로써 안쪽 바깥쪽까지 이렇게 번져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제가 봤던 나이키 스우시 중에서 가장 꼬리가 가늘다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나이키 스우시가 이렇게 굵게 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스우시가 굉장히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길게 빠졌고요. 끝 처리가 얇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나왔던 오프화이트 제품들하고는 이 케이블 타이의 컬러도 컬러지만 여기 소재 보이시나요? 일반 플라스틱 탭이 사용되긴 했는데 기존에 사용되던 오프화이트 플라스틱 탭보다는 굉장히 얇고 대신에 이렇게 스웨이드, 세무 처리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 강렬한 스우시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오프화이트 제품답게 네, 본사 주소가 적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그냥 나이키 스우시가 전체적으로 한 번씩 더 감싸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앞서 사용되었던 이 스웨이드 라인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앞서 보여드렸던 속재 적혀 있는 이 컬러와 일반적으로 러닝에서 사용되는 그냥 평범한 인솔이 사용이 됐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배로는 오프화이트 제품답게 스펀지로 해서 네, 이렇게 처리가 됐고, 아무래도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노랗게 변색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화이트 제품은 빨리빨리 신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메쉬 안쪽으로 해서 안감이 비추는데 이 안감 자체가 러닝화의 통기성을 강조하는 것답게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토박스에 들어있는 이 나이키 스우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굉장히 매력적인 한 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신고 제가 좀 직접 뭐 이렇게 평을 남기거나 아니면 트랙에서 좀 뛰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빠진 리뷰라서 개인적으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면 바꿔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프화이트와의 더텐 콜라보가 종료가 된 다음에 많은 스니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실망도 하고 또 아쉬움도 표현을 했었는데, 어쨌든 더텐 시리즈가 종료가 됐을 뿐이지 오프화이트와의 콜라보는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또한 굉장히 기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제품이 어쨌든 우먼스 콜라보여서 제 사이즈를 구매 못하기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조금 투박하게 봤었는데 포인트 주기에 좋기 때문에 과하지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위아래를 죽이면서 신발에다가 강조를 했던 코디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최근에 이제 나이키에서 계속 발매하고 있는 우먼스 라인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 테라 카이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제가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